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은 사각턱, 앞광대, 옆광대, 전체적인 얼굴 사이즈, 그리고 얼굴 붓기에 좋은 셀프 경락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셀프 마사지법은 꾸준히 하면 효과가 누적되어서 나중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귀차니즘 때문에 꾸준히 하기가 조금 힘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마사지법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빠르게 가능한 마사지법입니다. 보통 이런 홈케어 마사지가 샵에서 받는 경락 마사지나 뭐 주사 시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일매일 시간과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보통 셀프 마사지법이 가장 귀찮은 이유 중 하나가 손에 힘이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저는 그 점을 없애기 위해서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이 주먹 여기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할 겁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볼게요. 팔꿈치를 테이블에 대고 주먹을 집니다. 물론 깨끗한 얼굴에게 깨끗한 손이 좋고요. 얼굴에는 미리 자극을 주지 않을 크림을 발라두는 게 좋습니다. 주먹을 쥐고 처음으로 이 턱 라인을 따라서 지그시 눌려주겠습니다.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얼굴 무게로 눌려주기 때문에 크게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피부가 크게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놀면서도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둘, 셋. 자, 보이시나요? 턱 여기 라인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는 꾸준히 해줬을 때 날렵한 턱선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안 해서 턱 바깥쪽이 조금 뻐근합니다. 둘, 셋. 둘, 둘, 셋. 그리고 근육이 가장 많이 뭉친 이 바깥, 이 사각턱 부분은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아파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은 뭐 가만히 있고요. 얼굴이 조금 움직이죠?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광대뼈 아래 라인을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이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고 가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팔꿈치, 주먹. 하나, 둘, 셋. 머리 무게로 눌려주면 되죠.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람마다 특히 아픈 부위가 달라요. 저는 이쪽이 아프네요. 한 번 더. 둘, 셋. 하나, 둘, 셋. 얼굴이 눌려서 조금 웃깁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바깥쪽은 마사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눈 밑과 광대뼈 사이 2분의 1 지점 여기를 눌려줄 거예요. 원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려도 되는데 저는 마찬가지 여기를 이용해서 눌리겠습니다. 아까는 가로로 눌렸잖아요. 이번에는 세로로 눌려줄 거예요. 이렇게 꾹, 넷, 다섯, 5초씩, 둘, 둘, 셋, 넷, 다섯, 일곱, 셋, 둘, 너무 쉽죠? 넷, 다섯. 자, 이번엔 귀, 여기, 귀끝 바로 앞에, 이쪽에 드드득 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고 마무리로 목 근육이 너무 굳어 있으면 이 근육들이 당겨서 얼굴 근육도 상대적으로 당겨 내려서 조금 처져 보이기 때문에 목을 가볍게 풀어 마무리 해줄 겁니다. 목은 이렇게, 이렇게 옆목을 잡아서 부드럽게 쓸듯이 풀어주세요. 반대쪽. 하나, 둘, 셋, 하나.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그만큼 목 근육이 굳었다는 거니까 여기도 조금 열심히 풀어주면 슬림한 목 라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쇄골 안쪽으로도, 쇄골 위 안쪽도 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반대쪽 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해주면 달라진 얼굴 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경락 마사지법도 꼭 매일매일 따라해주세요. 제가 우연히 예전에 이 셀프 경락 마사지법을 꾸준히 매일 해줬을 때의 사진을 봤는데 지금이랑 체중은 같지만 묘하게 그때가 선이 훨씬 여성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요즘은 사실 잘 안 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꾸준히 할 겸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도 공유할 겸 급하게 찍어봤습니다. 인상 좋은 부드러운 얼굴 라인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5분씩만 꼭 따라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였습니다. ...줄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나무.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였습니다. 이건 뭐지?